홍준표 시장이 4일 시청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홍준표 시장이 4일 시청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구광역시 주요 정책 현안과 2024년도 국비 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홍 시장은 대구 경북 신공항의 성패가 달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대구 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안이 연내 통과되도록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이 밖에도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,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공모 선정, 도심에 위치한 국군부대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의 조속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. 또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는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사업,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사업, 상하로 입체화 사업,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등을 건의했습니다.